집에 가려고요.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원래 머리를 기르려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 뭐냐 기르기 힘들더라고요. 얘 O형이에요. 아, 불 켜달라고요? 불 켜면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아, 오늘 새로 산 기타로 합주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기타가 고장이 나서 내일 고치러 가야 돼요. 다시 끌게요, 불을. 아, 기타 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경민이가 쳐보고 너무 좋대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한 몇 달 만에 라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왜 고장났냐면은 이게 기타가 그 주저앉았어요. 그 3번 줄이 새로 산 기타로 얼른 공연을 해야 되는데 원래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되게 그 예민해가지고 검정 기타로만 너무 오래 치니까 귀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기타 쓰면은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민트색 기타도 샀었거든요. 저번에 샀었는데 그 적응이 안 돼서 잘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기타만 찾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이쁜 기타를 찾아가지고 좀 그 까진 기타를 사고 싶었어요. 그 약간 레릭 됐다 하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거 사고 싶었는데 이번 때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오늘 첫 합주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타 이름은 여러분이 부르시고 싶은 걸로 부르시면 됩니다. 바나나 우유가 제일 유력하긴 한데 다들 늦은 시간까지 안 주무시네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나와가지고 껐습니다. 오늘 뭐 먹었냐면은 질문이 왔는데 피자 스쿨 먹었어요. 피자 스쿨에 까르보네 피자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먹었습니다.
기타 전학 영상을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 까르보네 진짜 맛있어요. 아, 얼마 전에 슈벤 첫방 1주년이라고 물어보셨고,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그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음식 다 좋아하긴 해서. 근데 하와이안 호불호, 저는 있으면 먹는데 불호예요. 그리고 슈벤 1주년, 아 이거 슈벤이 벌써 1주년이었네요. 그때 되게 재밌었죠. 그러고 슈벤 할 때, 그때 처음에 이제 혼자 멤버들이랑 다니다가 그때 가평에 처음에 가거든요, 슈퍼밴드 하면은. 처음에 혼자 갔는데 되게 뭔가 전학 간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뭔가 벌써 1년이 지난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름마다 치열하게 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클, 제가 사클을 안 올린 지 좀 되도록, 제가 처음에 올렸던 게 그늘 아래라는 노래를 올렸는데, 그 노래도 올린 지 한 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간 올려야겠죠? 또 올리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딱 올리고 싶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 더 올리긴 할 거예요. 카페에서 많이 먹는 음식, 음료,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네, 포코아 포코아는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클에 한 10개 정도가 쌓이면 이제 혼자서도 한번 공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노래하는 공연으로 한 10곡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노래 추천. 딱 생각나는 게 없어서. 피자에 갈릭 디핑 소스, 이거 무조건 3개 추가해서 먹습니다. 협주할 때 가장 신나는 라크나 곡이 있다면, 맨드라미가 제일 신나는 것 같은데. 질문이, 엽떡 드시면 무슨 맛 드세요? 저 엽떡을 잘 안 먹어요. 그 삼척분식은 먹어봤어요. 요즘 유행이 어디길래. 자, 이제 5분이 넘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떤 음식 많이 먹어요?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3잔 정도? 3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네. 사클에
또 올릴 거예요, 곧.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거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저 산책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산책이 아니라 그 체력 단련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공연을 오래 하면은 이제 체력이 딸릴 수도 있어서 체력을 올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걸어가지고 많이 걸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세 개만 더 읽고 갈게요. 머리 아침에 감는 편, 자기 전에 감는 편. 둘 다 감아요. 찝찝하기 때문에 둘 다 감습니다. 헤어 에센스 아직도 가지고 다니나요? 네, 항상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농담곰이 뭔지 모르는데? TMI가. TMI는 모르겠어요. 제가 라방을 옛날에는 종종 했었는데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혼자 하면은 혼자 영상통화하는 느낌이어서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